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201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저희 카페 바닥 분석 중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바닥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1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바닷가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 자, 15,5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약 9,500원이거든요. 자, 바닥에서 지금 약110%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추가 반등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120%, 한달반 사이에 지금 120%가 지금 급등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자, 15,500원. 계산상으로 그냥 15,000원으로 잡고요. 15,000원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여기가 지금 4,500원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동학개미운동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10%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20%예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신호탄이 터졌죠. 자,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IMF 국가 무대의 날, 경제 대공황이 오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는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차트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조정이 오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진입 들어가실 수 있고요. 대공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4,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는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 2,000원 이하로 봅니다. 2,000원.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요. 2, 7, 24. 7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자,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1,400포인트였을 때, 1,400포인트였었을 때 4,5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4,500원에서 절반 이하 안 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 저는 뭐한 1,000원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2,724, 2,826,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때 가면 무조건 이렇게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는 길, 여기 후원계좌, 국민기업 관성 후원계좌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링크를 누르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해가지고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 추천하면서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변경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개인 수익 사업
추천하면서 수익금 받고 있는 추천 회비를 받고 있는 그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지금 매달 저희 카페는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 카페를 통해서 연 6%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이제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왜 정확하게 예측드리는가. 자,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요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야, 제가 요날을 시황을 보고 이제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이상했다.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이번에 강하게 터진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권이 돼서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경제 대공황, 이번에가 이제 터지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저랑 인연을 맺고 이제 시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대급락장이 한번 오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가 지천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